매력을 찾아 떠나는 우리 동네 알리미. 안녕하세요. 출발 인천대행진의 이우현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종도의 옛 이름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름은 제비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자연도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을 만큼 정말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찾는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이곳에 첫발을 내딛는 만큼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대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정말 역사와 현대의 조화가 돋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종도의 특별한 매력, 오늘은 영종역사관에서 그 매력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2018년 4월 12일에 문을 연 영종역사관입니다. 영종역사관은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시작된 각종 개발사업 중에 출토된 영종도의 수많은 선사시대 유물을 보존하고자 건립됐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개관 3주년을 맞은 이곳은 중구의 대표적인 역사교육과 문화의 장소로 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도시 건설과 함께 변화된 근현대 영종도의 생활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관 3주년을 맞아 준비된 특별기획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종역사관이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역사관은 2018년 4월에 개관한 중구 구립박물관이고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영종 국제도시 내에 이제 많은 문화재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이제 근현대 생활문화를 보존하기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제 지역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역사관 이름만 들어봐도 영종도의 역사를 좀 자세히 네, 나타낸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하기사님께서 네. 영종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종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과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됨으로써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임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각종 기록을 통해서 고려시대 때 중국과 무역을 했던 장소이자 이제 영종도의 옛 이름이 자연도였음을 알 수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해양 을 지키는 영종진이 이설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이제 농업과 어업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이제 현재의 영종 국제도시가 있기까지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었던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돼서 이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옆에 보니까 특별 전시실이 이렇게 마련돼 있다고 써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특별 전시실은 저희가 올해 4월로 이제 개관 3주년이 되었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영종역사관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영종역사관이 이제 해야 할 일과 이제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이제 지역분들과 소통해서 어떻게 이제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본 장소입니다. 아, 네. 이 특별전시 기간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올해 이제 4월 9일부터 이제 8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특별전시 말고도 올해 예정된 프로그램이나 또 전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올해 하반기에 두 건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6월 말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저희 영종역사관이 이제 함께 공동기획하는 공동기획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에는 이제 지역분들이 기증해 주신 유물을 소개하는 기증유물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안 이제 그 지역에 계신 어린이나 이제 학교 그리고 가족 단체 분들께 이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제 제공하는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람객분들과 또 앞으로 오실 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역사관 오셔서 이제 영종국제도시의 역사 문화도 이제 알아봐 주시고 그런 개인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켜서 우리 하계사님과 열심히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역사관 특별기획전은 영종역사관, 역사와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영종역사관 2018년 4월 개관부터 현재까지 영종역사관의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보는 소통 공간 전시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시를 통해 영종 역사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학예사님, 저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요. 영종도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땅덩어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지도 찾아보면 그렇고 네네. 여기 보면 영종도, 삼목도, 용유도, 신불도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나뉘어져 있는데 역사가 네. 바뀌면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영종 국제도시가 오늘 하나의 섬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원래는 네 개의 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섬이 되게 된 거는 인천 국제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섬이 되었고요. 원래는 영종도와 용유도 그리고 영종도의 부속섬이었던 삼목도와 신불도가 함께 매립돼서 오늘날 영종 국제도시가 되었고 이제 바다 부분에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이제 건립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쩐지. 조금 이제 전시했던 자료들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18년부터 특별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종도 이제 테마별로 이제 주요한 테마들 선정해서. 학예사님, 이 탐험상자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이 탐험상자는 저희가 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때 실제 사용했던 교구인데요. 이 상자는 영종역사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유물 사진이 이제 전시돼 있어요. 네. 유물은 영종도에서 이제 생업에 사용됐던 이제 유물인데요. 네. 이제 여기 안을 보지 마시고 네. 손을 넣어 보시면은 당시 이 유물을 이용해서 취득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벽면에 그려진 이 물건으로 네. 채집을 했던. 네네. 무서운데요? 뭘까? 한번 해볼게요. 무서운데?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일단 약간 소리가 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소라껍데기? 네. 소라껍데기. 자, 한 번 더. 다른 걸로 한번 뽑아볼게요. 뭔가 묵직한 게 잡히거든요? 슬리퍼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부가 되었습니다. 와, 진짜 같아요. 네, 바로 영종도에서 이제 어업이 이제 많이 행해져서 이제 당시 이제 그걸 알 수 있게끔. 우와. 진짜 같아요. 네. 아이들이 와서 이거 체험하면 진짜 좋아할 것 네. 같아요. 네. 보통 역사하면 어린이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어린이 활동지도 옆에 있고 이렇게 탐험 상자도 마련돼 있으니까 부모님들이랑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체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유물 기증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영종 역사관이 이제 운영되기까지 지역분들의 도움이 가장 사실은 필요한데요. 이제 지역분들이 갖고 계시는 영종 국제도시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이제 역사관에 전시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연간으로 이제 기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은 이제 기증유물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를 거쳐서 이제 기증유물을 수중하게 되고요. 그 유물에 담겨있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영종 국제도시의 지나온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기증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분들께 유물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종도란 어떤 네. 곳인가요? 독립적인 섬들이 이제 네 개의 섬들이 이제 있었던 장소였는데 현재는 이제 하나의 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이제 신도시로 개발된 현재의 모습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지역분들과 이제 다양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유구한 역사가 있고 또 섬 고유의 문화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의 어느 곳을 이제 빗대어 봐도 역사적 가치가 이제 높고 이제 문화가 이제 풍부한 곳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체험 전시실입니다. 자,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재밌어 보여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된 계단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 아이들이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옆에 그리고 중요한 손소독제와 그리고 장갑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람하시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저도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제대로 한번 관람해 보겠습니다. 완료! 자, 다음. 선사인의 식생활이라고 써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와, 여기는 진짜 운집처럼 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게 모닥불 모형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붉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살살 다뤄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있어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이것도 모형으로 잘 만들어놨고 살살 다뤄주세요라고 써있으니까 만져봐도 되겠죠? 볏짚? 벼 모양도 있고 또 이렇게 토기들도 모형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자, 그 다음 옆에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시선을 끄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염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국산 천일염이라고 있는 소금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밀어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가벼운 양을 이렇게 다룰 때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밀 때는 성인인 저도 힘듭니다. 아, 근데 재밌겠네요, 정말. 자, 그리고 이건 뭐지? 여기 보시면 송나라 그리고 고려. 고려시대에 이제 송과 교역을 한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옆에 수출품도 써있어요. 금, 은, 나전칠기, 인삼, 종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과 함께 아이들이 역사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이 체험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스탬프, 도장 찍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도장도 찍어보면서 다양한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영종도가 여기가 역사적으로 그 유래가 좀 깊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알아보고 싶어서. 영종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영종역사관. 각종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영종도 지역의 모습을 기억하고 영종도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역사관 방문에 앞서 휴무일과 운영시간 확인 필수죠?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관람 시간에 맞춰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종역사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들어오는 배가 지금 제 뒤에 보이시죠? 와, 운이 좋게도 지금 들어오는 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종도가 지금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통해서 쉽게 올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배를 타고 와야만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 구베터 또는 영종선착장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월미도까지 운행하는 배를 탔는데요. 약 10여 분 정도면 월미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도 어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영종도 구읍배터에 있는 어시장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저렴하기까지 한 어시장인데요. 이곳의 특징은 회를 주문한 후 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생선회와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싱싱한 광어와 우럭은 물론 팔딱팔딱 힘 좋게 움직이는 킹크랩까지. 영종도 구읍배터 여객터미널 부근의 어시장과 호텔 숙박시설을 배후로 둔 특화거리에 있는 이곳!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바다네요, 진짜! 솔솔 풍기는데요! 제 옆에 지금 광어, 우럭, 조개, 산낙지
그리고 킹크랩 되게 등등 진짜 없는 해산물이 없습니다. 와, 진짜 여기 오니까 팔딱팔딱 뛰는 생선회들을 보니까 제 심장도 막 팔딱팔딱 뛰는 그런 느낌인데요. 와,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와, 이건 무슨 게예요? 영종 꽃게. 영종 꽃게. 영종 꽃게. 영종도에서만 나는 꽃게인가요? 영종도에서만 나는. 아, 진짜요? 네. 우와. 우리한테 우리 한 해 30밖에 없는 거예요. 우와. 양이네요. 이건 어떤 맛이 나요, 사장님? 어떤 맛이에요? 단맛. 단맛. 네. 알이 꽉 찬 단맛. 와, 진짜 맛있겠다. 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사장님, 예, 네, 무슨 뭐? 네, 뭐예요?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옆에 있는 거 딱 세운 거야? 가재. 가재. 아, 이게 가재구나. 요즘 알차갖고 먹는데. 와, 다 살아있네요. 네, 싱싱하게. 영종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저도 먹고 싶어요. 와, 둘러보니까 군침이 꽁땅 넘어가는데요. 가게 사장님 만나서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어시장이 조금 낯선데, 네. 구우베터 어시장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기 구우베터 어시장은요, 네. 뭐 노량진이나 다른 데랑처럼 똑같이 회를 사서 위에 식당에서 올라가서 식사하시는 곳이고요. 네. 다른 데 어시장하고 틀리게 여기는 해산물이 좀 많이 밑반찬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네. 요즘 손님들이 자주 오시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오시고요. 네. 회식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냥 점심 시간 때 조금 오시고 평일날은 거의 안 가고 토요일날만 조금 많이 들어오세요. 토요일날만. 네. 네. 저도 좀 배고픈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가게 추천 메뉴 뭔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시기가 자연산이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뭐 자연산 광어나 도다리나 뭐 숭어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먹을 회는? 자연산 광어가 좋습니다. 와, 광어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한번 이제 먹으러 출동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회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배경이 지금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며 먹는 회와 해산물의 맛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산낙지가 지금은 살짝 죽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게 방금 전까지 막 꼬물럭꼬물럭 했거든요. 진짜 싱싱한 산낙지를 바로 썰어주셨어요. 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광어를 이만한 광어를 제가 보는 앞에서 잡아서 직접 잘라주셨거든요. 그 광어야 미안해. 광어가 지금은 죽어있는데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우튀김도 있고 새우, 전복, 그리고 해삼? 해삼인가 멍게인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해산물도 있고 가리비 회도 있고 각종 해산물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먹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초장과 간장은 미리 제가 짜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추냉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고추냉이를 보통은 간장에만 이렇게 풀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고추냉이를 진짜 좋아해서 초장에도 고추냉이를 넣어 먹거든요. 이게 또 별미입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와, 자연산 대광어입니다. 완전 도톰해요. 일단 저는 초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장을 듬뿍 찍어서 쫀득쫀득해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와, 진짜 맛있어요. 지금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아직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 아마
오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실 것 같아요. 자, 한 점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또 아까 제 눈앞에서 직접 회를 잡아주셔서 그런지 더 믿음이 가고 싱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간장에 찍은 광어입니다. 여행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집입니다. 영종도 구우배터에서 만난 어시장이 제 허기를 달래주는 건 물론이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적한 배터의 풍경은 쉼을 선물해주는 공간이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설렘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공간이었을 영종도 구우배터. 영종섬 여행은 잊어버렸던 한때의 소중한 기억을 되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종도의 과거와 오늘을 살펴봤습니다. 영종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영종 역사관부터 구우배터 주변의 어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인천은 이렇게 정말 해변과 맞닿은 해변 도시의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한나절이면 이 영종도 탐방은 충분한데요. 역사와 문화 교육의 장소로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출발 인천 대행진의 이우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